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뭘 해볼 거냐면요, 짜잔, 여기 지금 택배가 있는데요. 제가 진짜 엄청나게 기다리던 택배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크림이라고 써있어요. 이제 이게 어플이거든요. 플랫폼인데 좀 고가의 운동화들 있죠, 그런 거를 좀 믿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이에요. 일단은 요거를 먼저 좀 까보도록 할게요. 짜잔! 보이세요 여러분? 와, 이거 비닐 때문에 카메라 비치는 것 봐. 저의 첫 조던 운동화입니다. 진짜 그동안 너무 사고 싶었었는데 고민만 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운동화가 생겼어요. 아, 일단 이걸 뜯기 전에 요 어플을 먼저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어플을 보면은 조던이라든지 아니면 뭐 나이키 아니면 이지부스트 등등등 이제 구하기 어려운 운동화들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 눌러서 보면은 즉시 구매가 그리고 즉시 판매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그 시세가 좀 잘 나와 있어요.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내가 많이 서치를 많이 해봐야지 그거를 좀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느 정도 가격대에 팔렸다, 어느 정도에 샀다, 이런 게 이제 좀 뭐지, 정보들이 다 나와 있어가지고 기록들이, 그래가지고 그런 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좀 직관적이고 좀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이걸로 한번 좀 체험을 해봤는데 뭔가 구매하는 것도 굉장히 간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저는 뭐 운동화를 팔아보진 않았지만 약간 뭔가 항상 그 판매자와 구매자의 그 약간 밀고 당기기 굉장히 약간 신경전도 있고, 왜냐면 확실하게 믿을 수도 없고,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운동화, 고가의 운동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짜 가품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약간 사기당하면 굉장히 마음 아프고 이러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게 이제 진품인지 가품인지 이런 거를 또 검수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수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비닐까지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여기서 이제 스니커즈는 아마 거래량이 제일 많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짜잔! 열어보면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오, 스티커. 아, 귀엽다. 운동화 상자 같이 이렇게 이런 스티커를 줍니다. 이렇게. 너무 귀엽다. 하고 이건 약간 보증서 같은 느낌인가봐요. 이렇게 이 봉투랑 그리고 이게 들어있는데요. 일단 여기 이제 정품을 보증한다는 그런 문구에 이제 이런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상태 체크한 거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검수 택이라고. 그렇구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운동화에 대해서 그렇게 알게 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잘 모르는데, 이런 거를 샀을 때 제일 가품을 받아도 내가 가품인지 모르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사실. 짜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게 된 모델은 이거예요. 이제 조던 로우 라이트 스모크 그레이. 귀엽다. 너무 예쁜데 진짜? 짜잔, 이렇게 생겼어요. 뭔가 확실히 제가 요거 미드는 봤었거든요. 실물로 제 친구가 신은 걸 봤었는데 그것도 진짜 귀여워요. 저 사실 솔직히 말하면 미드도 굉장히 갖고 싶었었는데, 근데 이게 로우는 약간 보편적으로 좀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인 것 같아요. 왜냐면 미드는 여기 발목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신고 벗기 좀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진짜 마음에 드는 거는 여기 이렇게 이런 택 있죠. 이것도 검수 택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이게 플라스틱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달려있어요. 이거 한번 신어볼까요? 진짜 예쁘다. 색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웬만해서 그냥 어디 옷에도 이렇게 무난하게 어울리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조던 마크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뒤쪽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부득이하게 맨발이지만 그냥 여기다 신을게요. 괜찮은데? 와, 진짜 귀엽다. 짜잔. 완전 미쳤어, 미쳤어. 신고 벗기도 편하고 착화감도 굉장히 좋아요. 요걸로 이따가 한번 몇 가지 코디를 살짝 해봐야겠다. 너무 귀여운데 진짜. 그래서 이제 제가 신은 이 운동화, 요거는 지금 얼마냐면
최근 판매가 25만 5천 원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다고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달라요. 지금 만약에 즉시 구매를 하고 싶다 이러면 지금 제가 보는 화면에서는 27만 5천 원이 뜨고, 이거 판매를 하고 싶다 이러면 26만 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사이즈별로 나와 있어요. 245는 27만 5천 원에 팔렸다. 그리고 뭐 230 사이즈는 29만 9천 원에 팔렸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물량이 요거 이 사이즈는 만약에 없다 이러면은 고르면 아마 좀 더 비싸게 그렇게 팔리는 거겠죠? 아, 판매 희망가. 아, 와, 이런 것도 있구나. 대박이다. 오. 이게 또 그런 게 있어요. 판매 입찰. 내가 얼마에 팔고 싶다. 이렇게 내놓을 수가 있는데, 요 사이즈에, 이제 여기 이렇게 보면은, 250 사이즈에 난 3만원에 내놓고, 30만원에 내놓고 싶다. 이런 것들이 또 있네요. 오, 굉장하다. 이런 기록들을 볼 수가 있어서 그게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얼마의 구매를 원한다 이런 거를 또 할 수가 있고요. 우와, 짱인데? 진짜?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제 판매자나 구매자가 같이 서로 실랑이를 할 필요 없이 이렇게 그냥 간편하게 나는 결제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요 제 첫 조던 운동화가 생겼고요. 요거 갖다가 한번 코디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거 운동화 오늘 언박싱 하고, 그 다음에 이 크림 어플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요. 이 운동화를 좀 약간 안전하게 구매하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여기서 거래하시는 거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